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초중학생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오늘 새벽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 특히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의 폭력성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게임 중독이 게임 자체보다 경제적 빈곤, 정서적 결핍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게임 제공 시간 제한 제도 중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